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왜 숙소뷰예요. 사실 이렇게밖에 안 보인답니다. 여기는 저희의 두 번째 파리 숙소 한인민박인데 약간 한여방 스타일. 은영이는 저기서 지금 샤워하고 있어요. 샤워 앤 화장실. 당기는 거였어. 날씨네. 은영이가 갑자기 아침부터 뺑어 쇼콜라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빵집하고 있습니다. 진짜 오늘 날씨 꼼시꼼사 꼼시꼼사. 언니가 저한테 투입했던 꼼시꼼사. 제가 프랑스어를 좀 잘해 보이는 그런 꿀팁 하나 알려드릴까요? 프랑스에서는 네. R 발음을 리을처럼 하지 않고 히읗으로 합니다. 히읗. 근데 거기다가 목을 긁어야 돼. 해봐. 이렇게 아이고 정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봉주르 R 끝에 R이 들어가기 때문에 봉주 봉주 그렇게 너무 강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생략하고 그냥 봉주 하셔도 무방해요. 또 우리 잘 아는 프랑스어 중에 메르시 메르시가 아니라 메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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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레주르. 아 알죠? 뚜레주르. 어, 뚜레주르. 뚜레주르도 사실상 발음하면은 뚜레주 이렇게 됩니다. 리을 리으니까 뚜쭈 아니야? 아 죄송하지만 그 중간에 있는 뚜레는 L이에요. L, R이 아니에요. 아, 네. R만? 뚜레 쭉. 뚜레 쭉. 이런 식으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날씨는 안 좋은데 이 날씨와 어울리는 그런 장소야. 진짜로? 진짜 진심? 진짜 새똥인데. 진짜로? 이거 봐, 언니 머리 가만히 있어. 진짜 새똥인데? 아. 빵집에 도착했습니다. 오예 오예 오. 파리의 빵집들은 어. 다 가게보다 저기 위에 뭐요? 아티장, 어. 블랑주, 파티시. 어. 이 가게가 뭐가 있는지를 어? 정체성 알려주는 거. 블랑주, 어. 블랑주는 제빵사. 아. 제빵사가 있고 파티시는 말려 파티시 알지? 어. 우리 삼순이. 어. 케이크 만들고. 어. 그러니까 블랑주와 제 파티시를 같이 하는 분이 있는데 아티장. 장인이다. 아 근데 다 저렇게 써있던데? 그 맞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장인이라는 거죠. 아, 그런 거구나. 그렇다 맛집이구나. 네, 네. 빵 맛집. 일단 들어가볼까요? 네. 진짜 동네 빵집이네요. 봉수요. 까먕 달래부. 까봐? 싸봐. 뺑어 쇼콜라? 뭐야? 응. 엉 씹어볼래? 엉 과상 씹어볼래? 크로와상인데 저거 아닌데? 아. 빵동! 쿠아상, 쿠아상. 들어왔어? 집에 자주? 응. 빵동! 내 발음이 안 좋았나 봐. 그럴 수 있어. 엉? 엉, 파미에? 치즈 먹을래? 엉? 잘했네요. 세콤비앙? 토마토 치즈 먹을래? 맥시, 어쿠아. 님 좀 치네. 님 좀 친다? 어, 영어 안 하나도 안 쓰고 어. 프랑스어만 다 썼다. 님 좀 친다. 어, 내가 다 이렇게 치는 이유를 알려줄까? 뭔데? 바로 가벼운 학습지 때문이지. 아 맞아. 이 가벼운 학습지가 얼마나 가벼우면은 160에 한 45kg 돼? 내가 진짜로 가볍게 하루에 딱 10분씩만 공부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맞아.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에 10분씩만 공부를 했거든요. 1 위크 1 오케이 시작해볼까요? 자 아, 안녕하세요. 준비되셨죠? 네. Vous êtes prêts? Alors, c'est parti. 자, 첫 번째 단어 학습하기부터 가보겠습니다. 입술은 우, 발음은 외였어요. 어떻게요? 요런 발음이었거든요. 아니, 너 무슨 뜻이니? What time is it? 지금 여기 잠시만. 어,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시작이었거든요. 그렇죠. 자, 넘어갈게요. 와, 너무 어려운데? 자, 이 친구 넘어가기 전에 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크게 한번 발음해 봅시다. Juicy. Juicy soul. Okay, 넘어갑시다. Enchant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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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살리 안녕. 살리. 하이. 두에 고헨. 두에 고헨. No. No? No. No. Es que tu es. No. 이런 식으로 제가 하루에 10분씩 한 달 정도 공부를 했었는데요. 사실 연어라는 게 복습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굳이 막 어렵게 복습을 하지 않아도 이 학습지 내에서 설계 자체가 그 전주에 배웠던 거를 또 다시 언급해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학습을 하지 않았는데도 학습이 되는 그런 효과. 맞아. 마음부터가 일단 되게 가볍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가벼운 학습지였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어가 되게 발음이 어렵잖아요. 아, 유명하지. 악명 높잖아. 응. 근데 이 바로 밑에 보면은 한글로 딱 잘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만 따라해도 원어민 같은 발음이 되더라. 맞아. 그리고 이제 독학이라는 게 사실 막 혼자서 해나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 외로워. 네. 근데 그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게 케어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하.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얼마나 늘었는지 알고 싶잖아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실력 평가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얼마나 늘었는지 체크를 할 수 있는. 맞아, 나도 그거 했었어. 그것도 했었어요? 어, 한 달고사 해가지고 약간 수능 보는 것처럼. 물론 수능까지는 아니지만. 네, 나도 이제 공부한 지 한 달 됐으니까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궁금한 거나 어려운 게 있으면은 120%까지 알려주는 1:1 학습 멘토링까지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이 케어 서비스가 진짜 독학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큰 힘을 맞아. 작용할 수 있는 맞아.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하거든요. 독학하는 데는 내가 봤을 때 가벼운 학습만 하는 게 없는 것 같아. 이거 뭐야? 우와, 털이 신화 같지가 않은데? 야, 근데 약간 미스트 같기도 해. 어, 세상이 왜 이래요 지금? 진짜 예쁘다. 어. 이렇게 멋진 프랑스를 그러니까. 여행하기에 진짜 딱 좋은 방법이 뭐냐면 바로 프랑스어를 좀 공부를 하고 오는 거예요. 그치. 실제로 프랑스 사람들이 영어를 좀 잘 못하기도 하고 맞아, 프랑스어에 맞아. 대한 그 자부심이 진짜 뛰어나거든요. 맞아. 그래서 대뜸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영어로 Excuse me. 프랑스어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면은 되게 안 좋아하는 맞아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첫 시작의 말을 프랑스어로 하기만 하면 그래도 좀 좋은 대화가 될 수 있다. 근데 사실 그건 프랑스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를 가도 그런 것 같아. 네, 맞아요. 어느 나라든 가든 그 나라 언어를 조금이라도 하면 그치. 되게 태도가 달라지시긴 그러니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제가 예전에 프랑스 왔었었는데 맞아, 우리 한 5년 전에 유럽 여행 했을 때 그때 제가 갑자기 딸기 우유가 먹고 싶은 거예요. 뭐 마트 가가지고 막 딸기 우유 찾아 없는 거야. 어, 직원한테 제가 Excuse me, where is the strawberry milk? 이렇게 하니까 알아들으시지도 못하지만 되게 언짢은 상황이었어. 언짢아셔가지고 결국에는 딸기 우유도 못 먹고 마상만 먹고 왔다. 맞아. 맛있게 먹었지, 마상.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걸 오늘 재도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우의 재도전. 5년 만에 프랑스에 찾은 서우는 과연 딸기 우유를 먹을 수 있을 것인가? 봉주, excuse moi, where is the press? Let the press. Press, let the press. Let the press. Non. Il y a la fraise, mais le lait de fraise, non. Ah. Oui. Merci. Merci beaucoup. 아, 내가 생각해 프랑스에는 딸기우가 없다. 어. 그래서 그분이 말도 안 되니까 못 알아들으셨다. 그거네. 아무리 봐도 진짜 딸기 우유가 없긴 하거든요. 그니까. 궁금증도 다 풀렸고, 자, 이거 먹으러 갈까요? 네. 하나, 둘, 셋. 호호호호. 너무 배고파요. 나의 과상. 진짜 싸다. 이렇게 세 개인데 3.3유로. 잠시만. 얼마 전에 언니 생일이었잖아. 한참 지났어. 한 5일 지났나? 내가 프랑스 영화에서 봤는데 거기 우리나라에서는 초코파이에다가 초코자서 하는 것처럼 여기서는 뺑오초콜라에다가 갑자기 초를 꽂아서 하더라. 지금 생일이 며칠이 되었는데 13살이 같아요. 그러네? 아니 이렇게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제발. 너무 고마워요. 불러는 거 아니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이들우야. 생일 축하합니다. 프랑스 여행 오면은 꼭 프랑스어를 준비하면 돼요.
아 맞다. 가벼운 학습지로 공부를 하고 싶은 여러분들을 위해 서풍족 채널 전용 3만원 쿠폰을 쏩니다. 그리고 방금 우야 언니한테 프랑스어를 영업당한 분들 중에서 댓글로 여러분들이 프랑스어를 배우고 싶은 이유를 적어주시면 저희 서풍족이 딱 한 분을 뽑아서 가벼운 학습지로 프랑스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과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맛있어. 맛있어. 이거 일단 쌍쌍밥처럼 우정 테스트.